Let's do it. 세븐틴. 안녕하세요, 세븐틴 힙합팀입니다. 있어? 몰래 먹은 건 아니고 그냥 컴백 직전에도 그냥 잘 먹어서. 네. 저희들 근데 뭐 몰래 먹는 친구들 없는 것 같아요. 항상 그냥 먹어도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한 명쯤은 걸려서 그냥 당당하게 먹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안 들었어야 되는 거. 나도 아니네. 멋있네요. 전 제 자신을 사랑해요. 와 멋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반한다는 표현은 저는 멋있다고 생각 드는 게 반했다고 생각이 들어서. 전 승관이 예능감 그 재능이 참 부러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우지 예 작곡 음악적인 재능도 부러운 것 같아요. 저는 우리 연습생 때 그 형들이 되게 이쁜 신발들이 많았는데 그게 좀 부러웠었어요. 아 진짜? 예. 근데 제가 발이 너무 커가지고 사이즈가 안 맞았었거든요. 아 맞아 맞아 맞아. 아 이건 뭐 하다듯이 할 필요도 없어 이거. 네 이건 뭐. 근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약간 정신력으로도 못 버틸 때가 있어요. 막 네.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 때. 아 이게 약간 버틴다는 느낌도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그냥 세상을 놓고 있어 이렇게. 저질러져 있어 실수가. 그러다 보면 결국 실수라고. 네. 저도 이번 일본 투어 때 있었던 실수인데 저희 붐붐 안무가 처음엔 다 같이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안무인데 사방의 모든 각도에서 관객분들이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무대였는데 제가 방향이 헷갈려가지고 저 혼자 앞을 보고 있던 거죠. 다른 사람 다 뒤 보고 있는데 다행히 제 파트여가지고 약간 일부러 그런 것처럼 약간 넘기긴 했는데 뒤곡이네. 예, 큰일 날 뻔했지. 다른 사람에게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보면 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. 아, 그치. 부모님한테 뭐 힘들다고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. 잠을 잘 잤니? 네. 잘 잤죠? 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제 괜찮은 거니까.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연습생 때 이제 부모님께 많이 티 안 내려고 했던 거 같아요. 아 나도. 네. 근데 부모님들 다 아시더라고. 저희 어머니 잘 모르시더라고요. 네 지금까지 세븐틴의 힙합팀이었습니다. 세븐틴! 세븐틴! 감사합니다. I have.